에이 가능해 상관 없잖아요. 아, 막 이러면서 막 너도 모르게. 어 그랬었어요. 근데 그때 구관 선생님 별 말씀 안 하셔서 넘어가서 막 애들끼리 잘 재밌게 그냥 웃고 넘어갔거든요. 근데 종례 시간 때인가 이제 저희 다른 선생님이 이제 와서 종례를 해주시는데 치고 치고 그런 게 없어.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나 뭐 중학교 다니고 뭐 이럴 때 맞고 막 이를 맞고 아니 아니 막 때리고 싸움하고 돈 뺏고 남의 여자친구 뺏고 아니 그런 종류의 사고는 없었는데 맞았다고 하니까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제가 진짜로 제 인생의 은사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.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. 그분께서 제가 중3 때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체육 선생님이셨거든요. 어 몸도 좋으시고 다 보시고 체육 선생님. 체육 선생님. 어느 날 제가 국어 시간이었는데 야 하늘아 너 수행평가 안 냈더라 빨리 내 이랬어요. 수업 중에. 근데 제가 애들 앞에서 좀 웃기고 싶었던 마음에 그치요. 에이 뭐 그 수행평가 안 내도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하면 애들이 웃겠지? 하면서 돌발 행동을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에이 그 안 내도 상관없잖아요 막 이러면서 막 너도 모르게 그랬었어요. 근데 그때 구관 선생님 별 말씀 안 하셔서 넘어가서 막 애들끼리 잘 재밌게 그냥 웃고 넘어갔거든요. 근데 종례 시간 때인가 이제 저희 다른 선생님이 이제 와서 종례를 해주시는데 하늘이 너 구관 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? 그래서 제가 그냥 그때 순간 근데 잘못했구나 생각이 들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제가 저기 복도에 가서 엎드려 뻗쳐 있어 얘기하시는 거 그래서 아, 네, 알겠습니다. 엎드려 뻗쳐 가면서도 사실 친구들이랑 막 이러고 막 암호 보내면서 괜찮아, 괜찮아, 걱정하지 말라고 막 이런 식으로 가고 그랬었거든요. 근데 갑자기 담임 선생님이 나오셔서 이제 저한테 되게 너를 아끼는데 백대만 맞자 이렇게 얘기를 딱 하셨어요. 백대만 맞자? 아, 근데 이거 진짜 팩트예요, 팩트. 야, 웃긴데? 싫어요, 싫어. 굉장히 너를 아끼니까 백대만 맞자. 너 정말 내가 아끼는데 백대만 맞자 딱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선생님. 그다지 그렇게 풍족한 집안이 아니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담임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셨는데 제가 그렇다고 한 걸 들으신 거예요. 근데 처음에는 그냥 사실 그때 중3이고 내가 학교에서 내가 짱인데 중3이라는 그 학생 그 서열에서 내가 제일 윈데 알았어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 포장 안 해도 돼. 예, 얘가 진짜 짱이었던 것도 아니야. 예,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맞을 수 있어요 하고 이제 막 이제 맞기 시작했어요. 한 대, 두 대 이렇게 맞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동안에 솔직히 막 뭐 슬프고 막 아프고 이런 것보다 그냥 왠지 모르게 그냥 선생님이 나한테 이러는 게 좀 이해가 많이 됐었어요. 그러니까 이해가 됐다. 이게 좀 그 안에서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었던 시기에 은사님 덕분에 제가 좀 제대로 정신을 다시 차리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때 당시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뭔가 되게 이해가 많이 됐었거든요. 그래서 그때 제가 선생님을 찾아갔었어요. 찾아가니까 진짜 무슨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 텅 빈 체육부 교무실 안에서 바지 내려 그래서 바지 내린 다음에 연고 발라주셨거든요. 근데 너무 영화에 나오는 모습이긴 한데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해 준 게 자만심이랑 자신감의 차이에 대해서 알으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. 그래서 사실 요즘에도 내가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은 게 이게 자만심인지 자신감인지를 이렇게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하는 게 인생에서 되게 많아요. 그런 상황들이 그 선생님의 말씀을 선생님의 말씀을 불쑥불쑥 떠오르게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. 방송에서 한번 찾아뵙고 연락 잘 못 드려서 죄송한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날 많이 혼내셨어. 너랑 비슷하게 되게 까불고 막 그 선생님은 교감 선생님한테 막 혼나고 있는데 그냥 뭐야 이것들 뭘 잘못했어 빵빵 하대 내가 내려갈게요 막 더 화내는 거 있잖아.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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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멋있잖아. 그렇죠 그렇죠. 야 역시 우리 선생님 따라서 자식들은 뭐 반성하지? 네 반성합니다. 몇 대 맞을래? 뭐 두 대 맞겠습니다. 두 대 빵빵 한 대 맞겠다 한 대 빵 맞더라고 그러는데 몇 대 맞을 전 안 맞아도 될 것 같습니다. 난 1, 2, 3 나는 될 줄 알았어. 되게 앞에 막 다섯 대 맞겠습니다. 좋아 다섯 대 빵빵빵
저는 안 맞아도 될 것 같으면 일로 와. 정신을 차려, 정신을 차려라. 선생님 계셔. 아.